오늘은 종말론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열 달이 되면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언제 아기가 나오는지 정확한 시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기를 뱉으면 출산한 날이 있는 것처럼 공중에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같은 모양으로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실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분명한 날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징조가 뭡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뭘까?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난리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 전쟁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쟁과 난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러한 그 전쟁 가운데서도 특별히 민족 상존 상쟁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징조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1948년 8월 15일 날 맞았지만은 미처 2년이 아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48년에 수립됐으니까 정부 수립되고 나서 미처 2년이 되기도 전에 민족 상잔에 고륙 상잔에 피비린내나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미사일을 겨누고 또 미사일이 오면 어떻게 떨어뜨릴까 참 총불을 서로 겨누고 있는 이러한 그 긴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점점 그래요.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옛날 몽골 제국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같은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었고 그 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련이라고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후르츠초프가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그 크림반도 이거 다 같은 영토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때는 같은 영토 안에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별 지장이 없어요. 그 우크라이나 출신인 고르바초프가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자기 출신 지역인 우크라이나에다 붙여줬어요. 그러나 소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기로 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마치 논산이 옛날에는 그게 전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출신인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있을 때에 논산을 충청도로 편입시켰어요. 그러나 충청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논산은 대한민국 땅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나눠졌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15개의 작은 나라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 땅이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오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갔기 때문에
지금 소련에서는 그거 우리 땅이다. 그리고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거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게 지금 옛날 같은 민족이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러시아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 다 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지금 총뿌리를 겨누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러시아 사람들 올라무너라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는 그 위기 일발. 옛날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되고 나서는 가장 미워하는 원수 나라가 돼가지고 밤낮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원자탄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또 유고슬라비아에서 서로 민족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예요. 이런 그 내란, 민족 상잔의 전쟁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바로 이러한 분열과 전쟁 난리 소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또한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으리니 지금 양식 때문에 굶어 죽는 아이가 1년에 1,5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부자 나라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 버리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기근이 심하게 될 텐데 왜? 자꾸만 비료를 주고 개간하다 보니까 농지가 줄 뿐만 아니라 피폐해져요. 산성화돼요. 그래서 곡식이 잘 되지가 않고 과일이 잘 열리지가 않고 이상기후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이상기후를 좀 막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좀 막을 수 있겠냐. 자꾸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 바다의 고기들이 제대로 살질 못하고 또 그 식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좋냐? 탄소 배출을 줄이자, 또 지구 온도를 낮추자 하고 애쓰지만은 미국이 협조 안 합니다. 중국이 협조 안 합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자기들 나라에 농장을 더 그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작은 나라들은 아우성이지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땅이 기후가 점점 피폐해져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들으리라. 한반도는 옛날에 지진 안전지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가끔씩 지진이 진도 5가 가까운 지진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또 백두산도 언젠가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그런 주장들을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징조를 비춰봐서 백두산도 언젠가 폭발할 날이 있다. 그러면 한반도 서울은 물론 한반도 또 중국 동북부도 편안치가 않을 거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후지산이 300년 동안 폭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 폭발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만일 그동안 힘을 축적해온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그 재가 몇 메타 쌓일 것이고 일본 반도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도 큰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래요. 이러한 그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지진 소식이 들려올 때에, 화산 소식이 들려올 때에, 아, 주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옷깃을 여미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인 주장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199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다미 선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내가 그때 목회하고 있을 때도 어떤 신자가 나한테 무슨 책을 갖다 주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방이익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답니다. 이 얘기들이 중국에도 가서 교회를 막할라요.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거 아니다 그래도 맞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뭘 필요해, 집도 팔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고, 공부하던 아이들도 이젠 예수님 오시니까 공부 간더라, 기도하러 산에 가자, 그런 그 일들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동차만 틀면 저절로 들리던 좋은 방송이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패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패밀리 라디오 틀기만 하면 아주 알아듣기 쉬운 목소리로 성경을 잘 풀이해주고 또 찬송가와 아주 좋은 음악들을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틀기만 하면 그 방송에 나왔는데, 어느 날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이제 한국 신문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신문 몇 개를 놓고 보니까 전면 광고로 예수님 며칠에 오신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브라더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딱 광고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가니까 한국에서도 큰 도로판에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어요.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브라더 캠핑에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자 방송도 없어져 버렸어. 그 내가 틀기만 하면 아주 그 브라더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잘 알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잘 풀어주는지 마음이 시원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재림의 날 자기가 안다고 몇 월 며칠이라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물질을 뺏어가고 정조를 빼앗고 신앙도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재림론에 심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재림 날짜를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아주 쏙 빠졌다고 그래. 목회하던 교회를 문 닫고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 한국 나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한국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제 프로에 보니까 그 양반 얘기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부가 그 여자 목사 가짜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이건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 잘 감시해라, 그리고 뭐 뺨도 치게 하고 나중에 그 딸이 그 아버지를 깜깜한 밤중에 한강변에 갖다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갖다 놓고 실종신고했는데 못 찾았는데 보니까 둘 다 익사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목사하던 사람들까지도 미혹받고 말세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는다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란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신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창세기 그 기사를 누가 봤어요? 누가 빛이라, 빛이 있으라 이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시고, 인간이 알던 일들을 틀림없이 그대로 잘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틀림없이 또 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기록된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계시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통 계시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만이 계시의 기록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이단입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이 직통 계시 받는다고 그러는데 조직신학 배웠냐? 그랬더니 아, 저는 그게 계신 줄 알았는데요. 잘못해요. 성경 읽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 있어요. 이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그러지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이 기록됨으로 완성됐는데 요즘 가짜 선지자들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망해요.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받아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인 주장이 남발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보다는 인간의 이성,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초경험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성경을 넘어가서 인간의 이성만으로, 과학적인 주장만으로 하나님의 일들,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 안 오신다, 천국은 없다 하는 이런 그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 크게 광고를 써붙이며 천국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즐기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천국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용감하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단 사설이 난무한 때가 마지막 때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주어져 있고 이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은 있으나 안 지켜요. 또 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때는 아 이건 옛날 법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또 이것은 법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궤변을 펴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부정과 불법이 성해지는 때가 지금인데 이거를 일컬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건 불법이다. 내로남불. 그러며 법이 있어도 자기는 법 무시해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잣대 갖다 대지만 자기와 자기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주어져 있는데 법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불법합니다.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일수록 뒤로 돌아서 얼마나 부정한 일을 많이 겪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징조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심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한 표를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점점 없어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만 믿어요.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가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지나간 날에 참 잘못과 나태했던 것 회개하면서 주님 맞을 거룩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새로이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트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참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다,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 이 사람 죽는 건 내 탓 아니다라고 손을 씻을 때,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110만 명이 죽었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독일에서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죄를,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이 당하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잎이 트는 걸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곧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회교의 이슬람권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영국의 위임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임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날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겁니다. 잎이 난 겁니다. 지금 수억의 인구가 이스라엘을 둘러진치고 있지만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과 존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 종말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엔 교통의 발달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 타고 가면서도 바쁜 거 몰랐어요. 또 저도 초등학교 때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소달구지 지나가는 것 보면 무거운 가방이라도 거기다 올려놓고 또 소 임자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 마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러고 가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쌩쌩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신호가 많지? 빨리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빠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다니는 때예요. 땅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버 택시가 무인으로 하늘에 날른다고 그래요. 연락하면 딱 우리 집 앞으로 비행기가 오고 내가 타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만 하면 탁 가는. 또 요즘은 부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수십억을 낸대. 앞으로는 달나라는 물론 화성에까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우주여행하겠다고, 이게 민간기업에서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비행기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음속보다도 빠른 우주선, 미사일 타고 올라가겠대. 갈수록
교통이 발달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옛날엔 상상도 못했는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유학 올라오라고 했으면 배 타고 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반나절이면 와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빨리 왕래하리라. 교통의 발달, 점점 발달합니다. 앞으로는 추럭도 이제 운전자가 없이 다닌대요. 택시는 물론이고. 그래서 앞으로 GPS인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타기만 하면 내가 운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가고. 이런 놀라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기쁘다고 할 게 아니라 아 주님의 날이 가깝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발달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징조로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는 서당에서 배우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외국에 가서 배웁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서 여기 앉아서 외국에 사는 강의를 듣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왔지만은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대학 갈 때의 실력에 비교하면 우리 실력은 진짜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발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외울 필요도 없대요. 컴퓨터가 다 통역도 해주고 컴퓨터만 돌리면 다 나와요. 답이.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 누르고 말로만 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는 때인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심장병 앓는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갖다가 끼워줬어요. 그런데 잘 뛰고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심장을 죽은 사람에게서 산 사람으로 옮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 이식하는 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심장을 바꿔 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최신에는 사람의 심장에 돼지 심장까지도 바꿔 낀대요.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앞으로는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의 장기를 제공하는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장기 그러면 그 거부 반응이 없어요. 만들어진 그 복제 인간에서 콩팥도 갖다 끼고 심장도 갖다 끼고 모든 거 다 바꿔 끼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안에 준 권한이에요. 생명은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사람도 만들고 또 수컷 없이 암소에서 송아지도 만들어내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지식이 발달할 때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도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주는 열매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이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알게 돼. 지식이 있게 돼.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할 때 알지 못하는 날 갑자기 너희 주님이 오실 터인즉 깨어 기도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나태함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언제 주님 오셔도 만날 수 있도록 혹 그때가 2경이 있는지 3경이 있는지 혹 새벽이 있는지 혼인집에 가셨던 신랑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깨어 기도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등불 들고 나를 기다렸구나 영접 안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같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